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아침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내일까지 최고 1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도 하루 종일 영하권을 맴돌 것으로 보여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은 오늘 구름 많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최고 15cm가 예상됩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0도로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서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눈이 내리다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로 추위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낮 기온이 영하권을 맴도는 강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기청은 추운 날씨로 내린 눈이 도로에 얼어붙겠다며 보행자 안전과 교통 안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TV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시가 악성 비재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을 구제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심업체가 헐값에 사들이는 부실 채권을 모금 운동을 통해 대신 사들여 악성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겁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익산에서 30대 여성이 어린 자녀와 자살을 시도해 아들 한 명이 숨졌습니다. 여성은 많은 빚에 생활고를 견디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채무 때문에 안 같아요, 채무. 그 이혼하면서 어떻게 하자라는 그런 재산 분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남 등 몇몇 지자체와 시민단체는 빚 독촉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막기 위해 악성 빚 탕감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원금의 10% 미만인 헐값에 추심업체에 넘기는 부실 채권을 사서 없애 원금과 이자까지 갚으라는 추심업체의 빚 독촉에서 구제하는 겁니다. 채권 매입 비용은 시민 등 민간 기부로 마련합니다. 돈이 필요한 분들은 금융이 아니라 복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가 좀 다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도 시민단체와 손잡고 악성 빚 탕감 운동을 올해 하반기에는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빚을 얻었다가 못 갚는다고 다 갚아주면 이게 도덕적 해이가 있을 게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것은 이제 저희가 지금 바로 정할 수는 없고 그것은 여러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전주시는 빚 탕감 운동과 함께 채무 조정과 재무 상담을 위한 금융복지센터를 설치해 빚이 있는 저소득층의 새 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 에코시티에 83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이 건립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 사업자를 모집해 전주 에코시티 4만 6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830가구의 임대주택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6월에 임대 사업자를 모집하고 내년 5월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수도권의 학교 급식에는 전국의 농산물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수도권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협이 적어 수도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육성 전략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에 공급되는 쌀입니다. 이 농협은 2009년부터 서울 서대문구, 은평구 등의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용 쌀과 잡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친환경 쌀의 70%를 수도권 학교 급식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2012년 209개 학교 13억 원에서 올해는 616개 학교 2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저희 공급업체 또 생산자들이 노력을 해서 서울에서 신뢰도를 확보해서 꾸준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원 온예농협도 2013년부터 서울시 학교 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학교 급식에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농협은 전북에 세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재배단지가 있어야 되지만 토양관리, 생산량 확보 등이 쉽지 않습니다. 또 20억 원이 넘는 친환경 쌀 전용 도정시설과 저장창고를 갖춰야 되는 부담 때문에 뛰어들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근데 이제 관리가 어려우니까
친환경차를만 짓는 별도의 조정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친환경차 전용 조정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데들이 많죠. 친환경 농산물의 대량 소비처인 수도권 학교 급식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지역 농협 간의 연합사업 등 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교육부가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을 확대함에 따라 전북의 초중학교 절반가량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통폐합 기준을 농어촌 지역은 60명에서 120명 이하로, 도시 지역은 200명에서 300명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전북에서는 전체 초등학교의 56%인 235개 학교가, 중학교는 46%인 98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통폐합 기준은 권고사항일 뿐이고 지역 공동체 붕괴를 우려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지 않기로 해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올해 전북의 SOC 예산이 축소돼 건설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아파트 공급 물량이 넘쳤던 민간 분야의 건설 경기도 올해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도로 항만 등의 SOC 예산을 지난해보다 6% 줄였습니다. 전북의 SOC 국가 예산은 이보다 더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조 9천억 원에서 올해는 1조 7천억 원으로 2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대형 토목공사 발주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역 건설업체들의 수준안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SOC 물량, 즉 수주 물량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감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민간 분야의 건설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업체들이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지난해 아파트 공급 물량을 크게 늘려 올해 신규 분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공급 과잉의 여파로 전북의 주택 미분양은 지난 11월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 올해 신규 분양 수요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민간 부분의 공사 수주액이 지난해보다 13%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수주된 그 물량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런 이제 물량 그 때문에 예. 그 수주가 좀 감소할 요인이 크고요. 올해 건설 물량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대규모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 의무 도급 같은 보호 장치가 시급합니다. JTBC 뉴스 정윤성입니다. 새해에도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하위 50%는 무료로 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의 지원 대상자는 34만여 명인데요. 지원 내용이 일부 바뀌었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가운데 지난해 무료로 암검진을 받은 인원은 33만 3천 명입니다. 연초 계획했던 지원 대상 32만 명보다 1만 3천 명가량 많았습니다. 받는 편이에요. 다들 잘 받아. 요새 건강관리를 잘해요. 다들 잘해요. 올해 전라북도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지난해보다 2만 명가량 많은 34만 4천여 명입니다. 검진비를 지원하는 암은 위암과 간암, 대장암 등 모두 5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간암은 새해부터 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습니다. 자궁경부암의 경우 검진 대상이 만 30세에서 만 20세로 바뀌었습니다. 정기검진으로 암을 일찍 발견하면 그만큼 치료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암 검진을 받은 분에 한해서는 의료비 지원 혜택도 이루어집니다. 암은 누구에게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암 발생률을 낮추고 암 치료율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재수용 과일을 할인 판매합니다. 농림부는 다음 달 7일까지 전국의 72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과와 배, 단감, 감귤 등 다섯 종류의 과일을 시중가보다 20%에서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2일부터는 전국 직거래장터에서 판촉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호남선과 전라선의 설 연휴 열차표 예매가 오는 20일에 이루어집니다. 코레일 홈페이지의 인터넷 예매는 오전 6시부터 시작하며 기차역과 대리점 예매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가능합니다. 남은 표는 21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순천 완주 고속도로 오수휴게소에 임실 엔치즈 홍보탑과 체험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치즈를 형상화한 체험시설에서는 주말마다 고속도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임실 치즈와 피자 만들기 체험을 할 예정입니다. 완주군의 군세 징수액이 계속 늘어나 올해 8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완주군은 인구와 자동차 등록 대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산업단지가 분양돼 지난해 군세가 1년 전보다 18% 늘어난 791억 원을 기록했다며 올해는 8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무주의 일부 과수 농가에 화상병이 발생하자 무주군이 다음 달 초까지 화상병 예방 약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과수 개화기 때 벌 등을 통해 옮겨지는 화상병은 잎이 시든 뒤 고사하는 병으로 치료 방법이 없어 병에 걸리면 나무를 베어내야 합니다. 히말라야 14좌에 오른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산악회원 1,100여 명이 지리산 바레봉을 등반했습니다. 엄홍길 대장과 산악회원 1,100여 명은 바레봉 눈꽃 축제장을 둘러본 뒤 등반에 나섰으며 엄 대장은 지리산 바레봉 등반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신선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JTV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